정류장에서 좀만 더 멀어도 좋을 텐데. 땡땡이 오늘 무려 향후에 한 번 안아보고 싶다. 이래 하게 되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따 사무에드 보러 갈 급해 바빠요. 안녕. 까치 따라갔어. 제가 사무애들을 원래 진짜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. 강아지는 사랑입니다. Love. 감사합니다. 내가 편안해하거든요. 아,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. 손길을 느껴요, 마음을. 저는 시추를 키웠었는데 폭신폭신 이렇게 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소확행? 아니야? 소소하진 않나? 이 정도면 소소한 건 아닌가? 확실한 행복. 그냥 확실한 행복. 안녕. 안녕. 지금 뭐 이렇게 하기 진짜 신기하다는데 뭐 모델링 같아. 화장품 광고는 처음인데 홍보 촬영이나 뮤직비디오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제품이랑 같이 찍으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제품을 알아가는 하나가 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제동 약간 왔다. 아, 얘들아. 깜빡. 이런 촬영을 이제 처음 해본 것 같아요. 막 엄청 밀착도 찍고 이것도 찍고 하니까 정말 되게 좋은 경험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똑같지 않아요? 진짜 똑같지 않아요? 오지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형 맞춰놔. 진짜 똑같아요. 여러분 눈 감고 들어보세요. 뭐예요? 1번, 2번 정답 공개해드립니다. 와이프 여기서 처음 해본. 캔들라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되게 좋은 현장 더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